지금 쌤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잖아. 그치? 네. 얘네로 공책 촘촘하게 생기니까 전환을 많이 해야 돼. 전환을. 네. 공 뺏기면, 얘네로 뺏기면 바로 압박이야. 야, 빨리 벗어나는 패스, 전환하는 패스, 넓은 데로 가자고. 알겠지? 네. 그래서 얘네를 많이 찍힌 다음에 우리 페이스대로 바꿔야 된다. 급하게 할 필요 없이. 아무튼, 작년에도 준우승 했지만, 어제도 얘기했잖아. 그치? 네. 준우승 10번 하는 것보다 우승 1번 하는 게 진짜 커. 너 말이 알았지? 네. 야, 아직 안 끝났으니까 지금 막 중계 준다, 사람 많다, 뭐 구단에서 온다, 누구 온다, 막 긴장될 수도 있고 정신 산만할 수도 있어. 근데 진짜 경기에만 집중하자고. 알지? 네. 경기에 집중하고 다 같이 해서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기회 찾고 가야지. 네. 알지? 네. 중에서 열 번 하는 것보다 우승 한 번 하는 게 너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알지? 네. 그렇게 하자. 알겠지?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2014 그라운드앤 K리그 유스 챔피언십 18세 이하 결승전 경기입니다. 김천과 전북의 맞대결, 이훈재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3주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뭐 진부한 표현일 수 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만들어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번 대회 들어서 보여주는 김천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알겠지? 네. 냉정해야 돼. 네. 우리 뭐 쫄 것도 없고 자신감 갖고 하라고. 알겠지? 네. 예선 두 경기 16강 8강 4강 보면 우리가 경기를 다 좋았고 점유율도 우리가 더 갖고 왔고 오늘 똑같이 하면 돼. 알겠지? 네. 수비할 때 다 같이 압박하고 아니면 정비하고 공격할 때 특히 공격할 때 결승이나 해서 막 여유없게 하지 말고 실차하게 자신있게 여유있게 하라고. 우리 볼소리 하라고. 우리 거 알겠지? 네. 그렇게 해야 된다. 알겠지? 네. 마음대로 안 될 수가 있어. 그렇다 해서 무너지지 말고 계속 컨트롤 하라고.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야, 분위기 올리자. 알겠지? 네. 감사합니다. 야, 마지막 게임이다. 네. 야. 결승하고 없다고 자신있게 하자고. 알겠지? 네. 자신있게 하고 진짜 좋은 다 쏟아야 좋은 경기 할 수 있다고. 알겠지? 네.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야, 오늘날 죽고 오자. 야, 들어야 돼. 야, 들어와. 다 들어와. 들어와. 다 들어와. 뛰껴. 좀 다 같이. 다 같이. 둘 셋.
결승전 전만 해도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생각도 못했고 믿겨지지도 않았는데 일단 오늘 결승은 좀 챔피언십에 걸맞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중경 4강 때까지는 좋은 경기력과 결과 갖고 왔는데 오늘 좀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런 보러 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못 보여줘서 좀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선수들 여기까지만 온 것만 해줘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지만 좀 오늘 경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후비 촬영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에 보시고요. 하나, 둘, 셋! 이제 트로피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뛴 선수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수분들 정신으로 수고하셨습니다.